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또 재밌는 컨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. 원장님들의 손기술을 볼 수 있는 미션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두 분은 그럼 각 주요 시술에 관련된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강점을 보이실지, 얼마나 또 잘 해주실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게임 먼저 들어가 보실 건데, 첫 번째 이제 바느질 게임입니다. 실 푸는 것부터 약간 바로 다른데요? 바느질 타시면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일단 동그라미 먼저 끝내시는 분 승리하는 겁니다. 네. 자, 하나 둘 셋. 원장님의 용지가 찢어질 것 같은데. 이게 헝겊이 아니고 종이라서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. 시작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시작해서 매듭이 앞에 있어. 저 먼저 뒤로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. 자, 반대로 됐습니다. 반대로. 아니 근데 이게 다 만신창이를 만들어주면은. 아 이거 제가 어떡해요. 사실 못 따라갈 것 같아서. 네. 두 칸씩 한꺼번에 떴어요. 떴어가지고. 그래서 비슷한 속도를 만들어낸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은 양현정 원장님 승리. 바느질과 실제 또 시술 수술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? 없다. 당연히. 왜 바늘을 잡아본 적이 없어. 자, 두 번째 게임은 사과를 깎는 거. 자, 그러면은 하나씩 타면은 또 동시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다 했어. 와. 같은 크기의 사과였나요? 야, 이걸 한번 더 잘라보겠어. 아니 여기 사과가 한 입이 있다니까? 이렇게 잘랐다고? 한 입이 있어. 저희 애들이 갖고 노는 팬이 닮았고요. 자, 그 정리를 하자면 속도는 장 원장님이 아, 네. 이기셨지만 디테일한 부분,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정 원장님도 아주 지지지 않으셨다. 마지막 게임입니다. 네, 이게 뭐죠? 네, 병원 로고입니다. 저 강남 뷰티 로고입니다. 두 분 다 똑같은 가위입니다. 네. 가위 마스터로서 자를만 하신가요? 이런 가위로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시작하실게요. 하나 둘 셋. 예민한 부장님들은 도구를 되게 많이 타세요. 자기가 쓰는 도구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. 자, 장원장님 합격. 와우, 완벽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세 개 게임 해보셨는데 오랜만에 동심으로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셨을까요? 좀 소감 간단하게 해봤어요. 정말 어릴 때도 돌아온 것 같고, 어릴 때 이제 만들기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잊고 있었는데 간만에 재미있었네. 아무 생각 없이. 장원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느질이면 바느질, 사과 깎기면 사과 깎기, 바느질이면 바느질,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. 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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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개 해보셨는데 실제로 관련이 좀 돼 있는 게임이 있었을까요? 전혀.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연습할 때 연습용 모델도 있고요. 실리콘으로 만든. 그다음에 돼지도 되게 많이 써요. 피부 있는 채로 그 정육점에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. 오겹살이죠, 일종의. 거기다 자르고 꼬매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,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상대로 딱 하게 되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. 움직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차이고, 사람의 조직은 돼지나 뭐 실리콘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평평한 곳은 잘 없어요. 눈꺼풀도 우리 잡아당기면 굉장히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익숙해지는데. 어쨌든 저도 재밌었고 오징어 게임을 빨리 봐야겠네요. 못 따라가서 큰일 났네요. 제가 보라고 했는데요. 자기는 그런 거 안 보신다고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. 거짓말이에요. 아 진짜.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다음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,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